오늘도 해돋이는 국사 광복을 위하여 국보 삼국 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8대 진덕왕 3년 서기 649년 기사입니다. 진, 둔, 어, 도살성, 하, 하니라. 유신, 위, 중, 왈, 금일, 필류, 백제, 인, 내, 첩, 하리니, 여, 등, 양, 부지, 하고, 물감 수화하라. 나갈진 진칠둔 어조사어 길도 보살살 재성 아래하 도살성 아래 진을 쳤다. 곧집류 믿을신 이를 위 무리중 가로왈 김유신이 군사에게 말하였다. 이제금 나릴 오늘 반드시 필 이슬유 일백백 건널제 사람인 반드시 백제이니 원래 염탐할 첩 와서 염탐할 것이다. 너여 무리등 여등은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너희는 거진 양, 여기서는 뭐뭐 인체할 양, 안일불 알지, 모르는 척하고 말물, 감이감, 누구수, 어찌하, 함부로 누구냐고 묻지 말아라. 진둔 어 도살성하 하니라. 도살성 아래 진을 쳤다. 유신 위중왈 유신이 군사에게 말하였다. 금일 필류 백제인 내첩하리니 오늘 반드시 백제인이 와서 염탐할 것이다. 여등 양 부지하고 너희는 모르는 척하고 물감 수화하라. 함부로 누구냐고 묻지 말아라. 내 사 순우 군중왈 견벽 부동하니 명일 대원군연우 결전하리라. 첩차 문지하고 이에 내 여기서는 또 내 하여금 사 돌순 어조사우 군사군 가운데중 가로왈 또 사람을 시켜 군영 안을 돌아다니며 말하게 했다. 구들견 벽벽 안일불 움직일동 성벽을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말라. 밝을명 날일 내일 기다릴대 도울원 군사군 그를 연 뒤후 원군을 기다린 뒤에 결단할 결 싸움 전 싸움을 결판 내겠다. 염탐할 첩 놈자 들을 문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간첩이 이를 듣고 내 사 순우 군중왈 또 사람을 시켜 군영 안을 돌아다니며 말하게 했다. 견벽 부동하니 성벽을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말라. 명일 대원군 연후 결전하리라. 내일 원군을 기다린 뒤에 싸움을 결판 내겠다. 첩자 문지하고 간첩이 이를 듣고